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태국 축제 광화문에 왔는데 아씨 비가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먹으러 왔지. 내가 또 태국 요리를 좋아하잖아. 신난다. 빨리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 먹거리는 저 딴 데 있을 것 같아. 입구에서는 뭐 이렇게 공예품이나 사와서 그냥 저기서 먹어. 그래 사와서 저기서 먹는 거야. 맞게 찾아오긴 했구만. 근데 확실히 먹는 데는 줄이 기네. 먹는 데는 줄이 길어. 신난다. 사람들 비가 오는 데서 밖에서 먹네. 여행생 오랜만에 오네요. 태국 유명한 태국 뭐 가수인가? 여기는 다 맥주! 비어 비어! 아? 태국 페스티벌이야. 여기 뭔데? 아 스파! 오 스파! 오 대박! 스파 해주면 좋지! 저런 저런 팔찌 받고. 아 우와 이거 뭐야? 오 방금 이름 세비리, 세비리가 나오셨네. 오, 후후, 이거를 저기다 붙이는 거야. 의미 있지. 나는 손으로 하는 일을 하니까 손에다가 붙일 거야. 왼쪽에 해야 돼. 커플템이 생겼네 갑자기. 그러게요. 아, 차 먹고 싶으면 차 먹어. 레몬차. 간단한 이 행사 설문도 다 하고 망고 받았는데 망고만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장바구니도 같이 주셨어요. 하하 노란색 너무 예쁜데? 진짜 망고 주셨네. 하루 이틀 정도 우숙한 다음에 먹으라고 해요. 하하.